스타마왕 도전. 예, 9월의 마지막 날 또 정의로 시작했는데 최근에 정의로 실과 이 스타마왕 도전 내에서 에이스라는 소리 듣고 있어요. 아, 요즘 실력이 좀 일취월장했죠. 예. 근데 제가 늘었다기보다는 그 형님 두 분이 굉장히 기나긴 수력들 빠져있어서 그냥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올라오는 거죠. 이 다리를 다친 이후에 전체 능력치가 좀 떨어진 우리 유다현 씨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지금 석고붕대에 깁스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풀입니까? 한눈을 팔고 있던 얘기를 했어요. 붕대를 낮에만 해놓고 또 밤에 붕대를 풀고 밖에 나가서 봤다는 걸 이렇게 돌아다닌대. 여러 가지 지금 소문들이 좀 있어요. 뛰어다닌대. 뭐 새로운 사랑을 찾기 위한 뭐 그런 몸부림이라고도 표현하는 분이 좀 계신데. 일종의 이게 설정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이게 어떤 거 액션이라는 얘기도 있고 절대 아니라는 거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진짜 이런 설정을 할 필요가 없죠. 예. 저는 그런 건 전혀 없고 실력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좀 약간 제가 예상만 못하다라는 거를 최근에서 많이 느끼고 본인도 네. 아쉽습니까? 네. 그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요. 33살 되니까 그런 느낌이 오는데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 있잖아. 너 있고 있잖아. 우리들이 네. 엎혀가는 그런 이제. 그럼요. 이제는 같이 함께 버스터는 이제 그동안 많이 업고 다녔어요. 혼자 잘 갔다고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같이 네. 같이 가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무조건요. 네. 네. 그럼요. 아이고 우리 강의장님은 무슨 이거 뭐 원숭이 한 마리 들고 계세요? 팬카페에 계신 분이 얼마 전 9월 14일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이렇게 진짜? 네. 야 진짜 사랑이다. 와 이건 정말 케이크를 보내주셨어요. 촬영장으로 직접. 아니, 근데 나는 경기장에 그런 거예요. 이것도. 네 경기장에 오셔서 주는 분들은 봤어도 네. 택배를 이렇게 보내시는 분 처음 본 거예요. 저는 이런 케이크 한번 받아본 적도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경기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성함이 최정은 씨인데요. 사귀겠네요. 감사하다 네. 말씀. 아니면 뭐 저희 다 같이 이런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대신해서 감사드리고 이런 여자 만나야 돼요. 네? 옆에서 챙겨주고 내조 잘하는 여성분들 있잖아요, 형님. 네. 그런 여성분들. 결혼해. 강의장님, 네. 태어나서 누가 어떤 정말 사랑스러운 여성분이 이렇게 떡이랑 떡케이크 해준 적 있어요?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떡케이크 먹어본 적도 없죠? 떡케이크 처음 봤습니다. 떡으로 케이크를 만드는 게 전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다리 날씬한 여자 찾지 말고 네. 이제는 이런 성격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모르잖아요, 어떤 분인지. 아니, 근데 떡은 떡이지. 떡 줬다고 결혼해주는 줄 알아? 왜 질투해요? 날씨 질투하시라고. 아니, 갑자기 하루 날씨 모르네요. 아, 여하튼, 저희 스타만 도전. 아, 지금 멤버들과 함께 지금 최근 경기에서도 이 어려운 맵이라고 소문났던 이 탈출 맵에서 또 승리를 따냈고. 네. 오늘도 또한 어려운 맵이 준비가 되어 있다. 왜냐면 저희가 승률이 너무 좋거든요. 네. 오늘 또한 어려운 맵이 준비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하셨던 추노 스나이퍼 네.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아, 기억하죠. 그 맵 추노 스나이퍼 류의 이제 맵인데, 미로 탈출이라는 맵입니다. 또 탈출인가요? 네, 또, 또 탈출해야 됐어요. 지난주 바운스 맵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탈출 맵인데, 중요한 건 부활이 없어요. 이번 맵은. 부활이 없고, 그리고 머린 두기와 고스탄기가 주어지는데 이것을 잘 가지고 끝까지 한 번에 가야 됩니다. 저희가 이거 9월에는 가을에는 탈출한 특집이거든요. 네. 뭐 어려운 맵도 지금 계속해서 탈출을 하고 있는데 네. 우선 지금 이 상황에서 강의장 씨는 언제 탈출하시는 거예요? 솔로 탈출. 솔로 탈출을 좀 빨리 하고 싶네요. 네. 지금 3년째, 4년째인가요? 지금 5년째? 3년 반쯤 됐는데. 네, 3년 반째인데. 그거밖에 안 됐다고요? 뭐 그거밖에요 형. 날 언제 팍 웃으려고 그러는 거지 지금. 한 10년은 넘었을 것 같은데. 아니지요. 2005년 때도 안 계셨던 걸로. 7년은 됐죠. 네, 아니, 솔직하게 약간 저 여기서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2005년도 말쯤에 네. 맞아, 지금 2011년 9월이야. 2007년 8년이 아니라고요. 정신 차려요. 또 있었어요. 한 2년 사귀셨던 분. 한번 만나면 만남이 길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인증 가능합니까? 저희 뭐 본 적도 없는데 이게 인증 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이런 거짓말도 하는 거예요. 나 관계가 복잡했다. 하여튼 이제 뭐 어떻게 됐든 오늘 네. 유즈맨만 성공하면 되니까 자 저희가 지금 행성 투어 지금 못 갔습니다. 네. 오늘 만약에 강의장님이 승리에 따르면 뭘 요구하고 싶으세요? 저요? 솔로 탈출을 다시 한 번. 그러면은 그럼 소개팅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소개팅이요? 네, 예. 성춘형과 배틀 한 번 또 하는 거예요? 성춘형과 이제 조금 시시하고 성춘형과는 시시하고 예. 뭐, 정인호 씨랑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뭐 인호도 괜찮아요. 인호 정도면 예. 애시당초 현정이 미쳤어요. 아 진짜요? 네, 쟤는 레벨이 좀 낮고 현정이 미쳤다고요? 형이 위였다고요. 그럼 우리 시였다고요? 네. 골련몬스터 골련몬스터 한번 잡아보죠. 안 되죠. 야 진짜로? 안
제가. 아, 근데 그러니까... 이 형이 처음에는 인상이 너무 좋아. 한 1년 알고 지내면. 그렇죠. 좀 그런 것들이 다 가식이었다는 걸 알아서 좀 경매하는데. 근데... 처음엔 좀 셉니다, 형. 네. 그러면... 이분도 장난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네. 수순이 있어요. 네. 이번에서 대현 형까지 형이 네. 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최종보수 박상현 형으로 가는 거지. 네. 자, 그럼. 아... 그럼 어떻게 지금 같이 어떻게 랭킹전이에요? 아... 랭크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가서? 근데 상현이 이기려면 돈 많아야 돼요. 이게 좀 힘들겠네요. 네, 돈이 많아가지고 상현이가. 아, 돈으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그래서 정말 마음이 네. 넓으신 여자분들은 이 사람 정말 진심인 거 아닌가 볼 줄 알아요. 아 근데 상현 씨는 매번 그렇게 공개는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여자친구한테 부동산 공개 이런 거. 그런 거 엄청 흘려요. 아니, 아니 부동산 아무것도 없어요. 엄청 흘려요. 네. 네. 내가 지금 이 아무것도 없어요. 경제적인 거 이런 거 막 서로 네. 상담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제가 거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하잖아요. 제 네. 도움을 받아요. 그럼 조건 보고 사귀시는 거예요? 제가 강의장님을 봤을 때는 뭐랄까 약간 좀 이제 현실적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최종 보스가 그러니까. 말단한테 어드바이스를 해주라고 해주죠. 약간 좀 이 동화 속에서 하는 그런 왕자. 제가 봤을 때 20대 중반에 끝났습니다. 이제는 현실적으로 네. 모든 바람을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근데 남자를 진짜 사랑하면 모든 남성분들이 뭐 경제적으로 케어하는 게 아니라 여성분이 빚 갚아줄 수 있어요. 아, 당연하죠. 어, 진짜 사랑하면. 아, 우리 성춘형 진짜 아끼면. 아 진짜 원하면은 그 차일금도 다 갚아줄 수 있어. 형 그럼 형 2년 다 갚아준다면 전업주부 형 생각해보라고 할 생각 있어? 아 당연하죠. 아니 왜 형이 대답해? 아니요 형이 대답을 해. 그게 꿈이에요. 그게 평생 직장 아니에요. 평생 직장.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으니까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저 오늘 경기 얘기하죠 이제. 아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강의장님의 그 브레인이 좀 필요로 합니다. 이 오더 부분에서는 제가 요즘 책먹기 게임해보니까 오더를 잘 내리세요. 아 그리고 굉장히 좀 이성적이에요. 예, 이성적이고. 다 적당히 다혈질적인 면이 있는데 예. 저분만이 좀 평정심을 유지하는 좀 아, 그런 그렇죠. 힘이 있어요. 주차장에서 이제 차를 이제 여기서 운전하는 듯한 그런 오더가 정말 기가 막혀요. 주차장에서. 아시겠죠? 예. 그럼 우리가 한번 가도록 하죠. 자, 우리가 지금 한번 들어갑시다. 예, 예. 오늘도 성공을 위하여 네. 승우도 화이팅! 오늘의 요즘에 미로 탈출. 주어진 병력을 이용해 미로를 탈출해야 한다. 곳곳에 숨겨진 함정과 적 유닛을 주의. 마지막 목적지에 도달하는 승리. 오늘의 요즘에 미로 탈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시작됐습니다. 아, 이것도 이제 주어진 유닛 가지고 이제 탈출하는 건데. 야, 이런 맵은 네. 우리 임성준 씨가 잘하잖아요. 근데 미로 탈출이잖아요. 네. 근데 맵이 지금 시야 밝혀진 걸 미니맵 보세요. 이걸 어떻게 탈출해요, 끝까지? 와. 언제 가나요, 이거? 와, 어려울 것 같은데. 클락킹도 되면은 우선 머린들은 그냥 고트가 먼저 앞장을 서야 될 것 같은데. 남겨두고 가면 안 돼? 이 유닛이 이제 부활이 없으니까 이거 잘 해야 돼. 이거 파란색 누구야? 정춘이 형이다. 정춘이 형, 오. 아, 지금 해본 듯한 플레이. 마라. 아, 클로킹 돼 있는데 뭐가 무서워? MP가 다 닮은. 어? 뭐가 무섭다며? 배스리 무섭지? 락다운. 웬 배스리 나왔어? 락다운 뭐라 배스한테. 와, 한 번 맞은 것 같네. 죽었어요? 호스트 내 거 죽었어요. 형, 이거 사거리를 이용해서 잡아야 되는 것도 분명 나올 거 아니야. 호스트가 일단 머리보다 기니까. 와, 이건 진짜 조마조마하다. 클로킹에서 가세요, 한 명만. 근데 락다운을 또 걸어야 되니까, 락다운을 두 방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오, 뭐야. 가라니까. 근데, 클로킹 한 다음에 락다운 걸어. 내가? 그리고, 나 만화 없는데? 그리고 돌아와서 만화 채우고. 왜 안 걸어, 뭐해? 내가 헷갈렸네, 길이? 뭐야, 이거? 미로인데?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이거? 아, 이거 긴유 찾아야 되네. 네. 위로 가보자. 아래로 가야 지름길일 것 같은데. 또 오늘도 몇 집은 내가 하는 거야? 오우. 배스를 언제 나올지 몰라. 천천히 가야 돼, 천천히. 어, 뭐야? 아, 저 빨간 거 뭐야? 아니. 왜? 아니, 그러면 자꾸 쟤네가 우리 때리러 오잖아. 아니, 주황색 있었잖아. 아니, 그러다 총 한 대만 맞아도 우리 그냥 죽으면 되니까. 주황색 클로킹이 와서 간 거예요. 얜, 이쪽은 뭐야? 저거 보너스인가? 부활 뭐 그런 거 아니야? 부활이 없다면서? 부활이 없어. 부활 상자 그런 거 다. 거기는 막힌 게 있고. 어, 뭐야, 뭐야? 있다. 폭탄인데? 400이야, 데미지.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오, 뭐야, 얘. 뭐야, 나 어, 얘 안 지켜? 무조건. 어떻게 안 지켜, 쟤. 그럼 무적인가 보지. 어? 진짜? 쟤를 잡을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안 잡아도 되잖아. 진짜. 쟤가 뭐 열쇠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괜히 안 잡히는데, 안 때려지는데 무슨 열쇠야. 안 때려지잖아.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애인가 봐요. 누가 희생양이 좀 생겼네. 저주차단가? 나만 죽은 거야? 어. 다시 다른 사람 클로킹 해도 봐. 목색가. 거의 한 방에 안 죽어.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없고. 패스를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필수별로 뭐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미로 찾기네. 최대한 아껴가지고. 길이 여러 갈래인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름길을 찾아서 가면은 빨리 깨고. 뭐야, 이거? 얘네는 뭐야? 그냥. 논 나인데, 논 나이. 그냥 가면 되잖아요. 죽을 수도 있어? 안 죽는데? 어? 어, 죽네? 잡히는 게 정해져 있나 보네. 그러네. 이게 얘네 잡고 아, 길을 만드는 거네. 어. 그래, 좀 잔인하다. 잡히는 게 있고 안 잡히는 게 있나? 여기 다 죽는데. 아, 여기는 체력이 있는 애들이네. 아래 거는 아까 체력이 없어. 무적이 없어. 무섭다, 이거. 빨리 길 밝혀. 어, 되게 이게 구부진 길이야. 어, 저 뒤에 뭐야. 아, 깜짝 놀랐어. 이거 내 느낌인데 지금 우리 진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가? 그죠, 뭐 이런 장치가 없겠죠? 되면? 첫 판이라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냥 가자. 길을 외워야 되네, 이게 또 우리가. 여러 번 시도하면서 길을 외워야. 오, 불리하시다. 락다운. 공격력 봐봐. 하나가 없구나. 야, 공격력 2밖에 안 되는데? 아, 데미지 있네, 400. 아, 공중 공격이고. 저 위에 거. 락다운 빨리 해줘. 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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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만화 없어. 나? 봐봐,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보라색 뭐해? 간다. 나와요. 아니, 그냥 때리지. 만화는 또 차니까요. 아, 만화. 형현아, 이 뒤에 이거 머리는 갖고 와. 이거 머리는 앞에서 고스트 지금 대현 형밖에 없는 건가? 상현이랑? 네. 형이 가야겠는데? 만화. 너 만화 몇 있어? 예? 만화 몇 있어요? 저 다 썼어요. 지금 그래 다시 끝나고 다시 채우는 거예요. 갑니다. 발표 갑니다. 자, 벌써 200이야. 락다운 해야겠네. 그냥 클로킹에다 잡자. 때려, 왜 락다운 하려고 그러다 망한 거잖아, 아까도. 클로킹을 때리는 게 만화 이득이잖아. 나도 그냥 클로킹 쓸게, 몇 초 안 남았어. 그게 만화 이득인데. 아니, 뭐하러 둘 있어, 한 명만 쓰지. 마인 있는 거 아니야? 일로 오시오. 아니, 그 둘 다 만화를 다 쓰면 안 된다니까? 어, 형, 여기 비콘 있다. 그러네. 비콘 들어가면 돼? 뭐야, 이거? 오, 한 마리가 생겼어. 뭐야? 어디 가니까? 일로 와봐. 머리는 한 마리가 더 들어왔어. 고스트를 늘려봐, 고스트. 대면. 고스트 늘려, 고스트. 고스트를. 어, 고스트 들어가면 될까? 진짜? 에이, 봐봐. 이제 안 늘어난다. 나와봐. 두 번까지만 되나 보다. 여기서 고스트를 늘렸어야 됐는데. 나오시오. 지금 안 될걸요? 저 안 늘어나는데? 두 명까지, 뭐야? 네. 에이, 마린만 올라가네. 아니, 뭐, 두 군데, 두 군데. 마린 한 명씩만 늘려가서. 니나 너도 가봐. 두 마리가 동시에 들어가서 안 된다, 보다. 그런가 보네. 아, 근데 고스트가 있어야지 이걸 깨지. 마린 딱 한 마리만 주나? 근데, 쟤 여기 있잖아, 여기. 이 길로 내려갔으면 더 가깝지 않았을까? 아깝. 이러니까 한 길이겠지. 네. 나중에 만날 것 같은데. 하나는 뭐, 함정이 있을 거야. 마케이. 아니, 가까운 데로 가면은 더 올라갈 거야, 아마. 유대현 씨? 저 76이야. 저 60. 앞장서서. 머리 한 개 줬으니까 머리는 앞으로 밀어 넣어볼까? 그래, 내가 한번 넣어볼게. 우와, 이거 오른쪽으로 해야지. 그럼 무조건 먼 길로 가볼까? 일단 상식적으로도. 아래가 좁은 길이고. 먼 길로 가야. 어,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마인 있다! 있다. 있다. 아, 머리는 또 이제 수능수가 있네. 고스트질 수도 있어. 그럼 같이 와, 같이. 뭉쳐서. 이거 잡을 수도 있어, 상현아. 어, 뭉쳐서. 이거 와봐, 고스트 와봐. 아니, 같이. 아, 같이 가자. 아, 진짜 잘한다. 같이 가자니까! 망했잖아, 이거. 가봐, 한 번. 한 명이 스티커스를 이렇게 많이 데리고 왔으면 됐다. 가짜 같아, 가짜, 이거. 낚시야, 이거? 아, 낚시에 걸렸어. 고스트로 올려봐, 그러면. 야, 낚시네. 3시 비콘은 낚시 비콘이네. 와. 근데 다 전멸한 사람 나 말고 또 누구 있어? 어? 다 전멸이에요?
아마도 아니 다 같이 목표도 같은 건 많이 다 터뜨렸는데 일단 첫 판은 탐색 쪽으로 가죠. 잠깐만. 그리고 길을 다 외워버리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일단 세시 비커는 안 가면 되는 거고. 이거 어떻게 뭐야 얘? 오, 뭐야? 레이스다 레이스. 가봤어. 쭉쭉쭉 쭉쭉쭉. 뭐야? 그건 왜 부부라고 놔둘까? 뭐야? 그냥 뭐야? 장식이야? 수도 비콘을 들어가는 건가 뭔지 모르겠다. 그냥 디코레이션 같은데? 뭔가 그런 이유가 있겠지. 아니면 뭐... 근데 그 마인이 잠깐 체력이 몇이길래 그래? 한번 봐야 되겠다. 어, 마인이 안 죽어. 여기 마인이 있어. 마인이 안 죽으면 그 몸으로 막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저 배럭 이름이형 부하하하야. 15초만 봐봐! 데미지가 이렇게 센데도 안 죽으면 어떡하겠다, 그지? 배럭 위에 좀 보여줘 봐봐, 길 좀. 더, 더! 8초, 8초. 배럭 깨! 8초. 아, 8초면 빨리 가서 때려야지. 때려, 없어? 뭐해? 보스 없다니까? 뒤에 봐봐. 있잖아. 보스, 레드시비는 뭐야? 쭉 들어와봐, 이제. 이거 외국 맵인가 보다. 틀어보셔, 그냥. 영어 써 있으면 다 외국 맵인가요? 아니, 이게 무슨 표시가, 스마일 표시가 외국인들이 웃는 그. 제가 상현아, 미네랄 뒤 한번 보여줘봐. 왜냐면 여기 아까 내려왔으면 길이 어떻게 되나. 맞네. 이 길은 막힌 길이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크게 돌아야 되네. 네, 여기가... 근데 여기 뭔가 뭐 숨어, 뭐 먹을 거라도 있는 거 아니야? 없는데. 어, 아니네. 어, 일로 내려왔으면 여기서 만나는 거네. 이렇게, 네, 이렇게. 여긴데? 가봐, 일단. 그러니까. 내려가 봐봐요. 머리 하나 내가 너 찔러 넣어볼게. 안 나오고 뭐고. 안 만나네, 옆 벽이네. 아. 어, 보고 있다. 선물. 우와! 뭐야? 근데 스킬대 이거 조심해. 뭐야, 계속 나와, 계속 나와. 스킬대 조심. 근데 왜 싸? 몰라. 야, 이거 뭐냐. 와. 뭐야, 갑자기 막 여섯 마리도 뭐야. 야, 완전 선물이야, 이거. 봐봐. 이거 캐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그럼 그냥 돌진하자, 우리. 맞네, 아까 우리 가까운 길로 오면 길이 없어. 여기 못 오네, 일로. 돌진해, 그냥. 던져볼게. 뭉쳐서 잠깐 마이네만 복사 안 나오면 될 거 아니야. 야, 여기 유닛만 있네. 이리 와. 스펙 쓰고 내가 다 죽여줄게. 바뀌었어야 돼. 야, 이거 길 뭐. 이거 어려운 거 없는데요. 포렛이다. 예. 너 그냥 이대로 깨는 거 아니야? 그니까. 아, 내려가. 이내 전술이다. 진짜 많이 나왔던 거야. 봐봐. 내가 쭉 밝힐게. 어이구. 지금 반 정도는 온 것 같은데 거의. 네. 둘이 대자. 반이 아니라 3분의 2는 온 것 같은데. 잠깐만, 얼른 넓은 데로 가야 돼. 오우, 뭐야, 여기 애들 있겠다. 으아! 민, 어, 마인 못한데. 마인이 9999야. 마인이 아니, 체력이. 으아! 9999. 무조건 그냥 머리 하나씩 던져야 되네. 그러네. 못 잡아. 넌 뒤를 노릴게요. 전멸. 왜? 여기 이제 아무것도 없어. 아래길로 가야 되네, 여기서. 어, 아래길이네. 길 잘 외워둬야 돼,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돌아서 비콘 아래길로 안 가고 무조건 크게 돌면은 그게 답인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길로 가려다가 이제 막다른 길. 지금 다 전멸하고 3명 남았어요. 기다려, 형. 또 선물 세트 있을지도 몰라. 다 살아나네. 와, 이 마인이 진짜. 와, 아까 그 마인 완전 폭사했어. 네. 근데 마인은 어떻게 해, 진짜. 그냥 그건 어떻게 희생할 수밖에 없나 봐요. 그니까. 체력이 너무 세. 어, 이거 깨겠는데? 아니야, 뭔가 있을 거야, 이상한 거. 와, 미쳤다. 자, 이번에 뭐야? 야. 뭐야, 이번에? 어, 꽝이야? 한 마리만 들어가 봐요. 어. 꽝이네, 꽝. 없어. 형, 우린 뒤에 따라가고 있는데 형 앞에서 뭔가 막 죽이고 왔네요. 거칠 것이 없어요, 저는 지금. 뭐야, 길이 없어! 여기. 그랬다! 길이 없다고? 여기 아니네. 어? 뭐야? 아니, 다른 데도 없는데? 어? 저기 뭐냐.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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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야, 깼어! 야, 이거는 야. 야, 진짜 이거 어려운 맵이네. 야, 난이도가 있는 맵이야. 정말 깨는 거 아니야. 진짜 깼어요. 난 진짜 어렵게 깼다. 이거 있네. 우리가 실력이 향상이 된 건지, 아니면 맵이 쉬운 건지, 아니,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갈 되고 나서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손의 움직임이 좀 빨라진 것 같아요. 요즘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가.
그 요즘에 카페에서 이걸 좀 약간 수정을 해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좀 못 갈까봐 조금 더 쉽게 말이 뭐 사거리나 뭐 이런 걸 늘려주셨는데 예. 아 우리를 너무 띄엄띄엄 보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도 우리가 오늘 맵은 클리어를 했고 그러면 어떤 맵? 저희가 우리가 클리어를 하려고 하다지 못한 맵 중에서 하나 또 클리어를 하면서 2승을 한번 오늘 하루에 노려보죠. 뭐랄까 기억만 하면 아 진짜 짜증나는 맵이 하나 우유찾기가 있었고요. 우유찾기 예전에 맞아. 아, 우유찾기. 우리 임성춘 씨가 모든 걸 걸었습니다만 마지막에 정말 물거품이 됐던 도박타워 디펜스도 있고 남의 꽝만 나와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맴돌고 네. 유대현 씨도 생각나는 맵 하나 있으세요? 어려운 걸로 갑시다. 어려운 걸로? 네, 정하니까 쉬운 거 자꾸 쉬니까 뜨뜻한 거 자존심이 말고. 상해요. 자존심이 상하고 우리 뭘로 보는 거야? 아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유대현 씨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자존심이 상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유대현 씨가 네. 좀 기분 좋게 다시 얼굴이 좋아질 수 있도록 그러면 잠을 못 자서 그래요 요즘에 네.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도박 타워 가죠. 그렇죠. 박대현 그 대박의 꿈을 현실에서 못 이루니까 걸어봅시다. 가보죠, 인사해 걸어봅시다. 도박 타워 디펜스. 어? 자 한번 가겠습니다. 이거 그때 다 기억들 나지? 예, 여러분 아, 이거 아시죠? 아카데미. 아카데미가 아니라 300원짜리 벙커, 벙커. 벙커야? 처음에는 근데 아카데미를 처음에 지어야지. 하나 지어야지, 먹어야 되니까. 벙커를 지어야 거기서 그 영웅 유닛이 하나 나오잖아. 그게 예. 많이 나와줘야 낄 수가 있는. 자, 이거 일꾼 좀 빨간색 일꾼 좀 치워주세요. 저 여기다 짚을게. 길막 쳐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터렛이 도박인가? 터렛이 도박. 터렛이 도박. 아, 머리 나왔어. 꼴찌한테는 돈 들어가고 벌써 까먹었네 이거? 아 이제 바삐 살다 보니까 예, 요즘에 정현우 씨가 깜빡깜빡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아 이상해요 요즘에. 아, 요즘 술 많이 드세요? 네, SCB 껴서 그냥 이쪽에 지금 아니 왜 술이 하고 계신 거 같아요. 오메가3 드세요. 그러니까 오메가3는 몇 년째 먹고 있는데 예. 별 차도 없어요. 아니 이렇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런가? 아니요 네, 네 만성이 됐나? 그런 건가 봐. 커피도 많이 먹으면 먹어도 잠 잘 자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면역이 됐나 이제? 난 이거 꼴찌 노린다. 이게 보조금이 짭짤해요. 그래요. 이게 보조금이. 저희 대박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살진 않을 거야. 중앙생 사장님, 유대원 사장님. 네. 경쟁자입니다. 나 이거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고. 아, 오케이. 꼴등. 좋아요. 자, 조금에서 위로금 나온다. 자, 이거 벙커 지어서 아비터 나와야 돼. 아비터 영웅. 어, 아비터. 그거 없으면 못 깨. 무조건 아비터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못 가게. 김마! 어, 뭐야? 뭐야, 지금 어떻게 나왔어? 멋지어, 멋지어. 때려! 아 이거 아니지. 야 쫓아가면 때려. 막아야지. 빵빵. 아이고. 대방이야 뭐 대방. 못 잡았어. 아이고. 이거 이제 스피드까지 있는데. 야 이 시작부터 이거 뭐야. 네. 아이. 실마 실마. 리버 나왔다 리버. 실마. 잡아봐. 잡았어요. 나와. 빨리 자, 뭔 자세 잡고 있어 빨리 SGV 꽝 나왔어 꽝 나왔어 보조금을 안 줘 꽝 나왔어 300원 당첨 막아 어 축구 벙커 아 뭐 50미달밖에 안 주네 아 아카데미야 말고 벙커 200원 당첨 아 나 본전이야 본전 나 모았다가 아비터 나왔다 죽어 이거 좋아 헥타워 근데 이거 비교가 없는데 그렇지 형 얘가 데미지가 장난이 귀엽다. 아니야 3000이야 3000 흰색 데미지야 흰색 300 당첨 흰색 누군데 그 킬을 못해 아니 근데 이게 아비토 기술 못 쓰는 거였나? 요새 형 그 걘 평균 데미지로 죽이는 거니까 업그레이드 형 충실히 하고 저 300원 당첨돼서 넣어퍼지었습니다 오 스페셜 타워야 예. 이게 랜덤이라 자 벙커 저도 한번 가볼게요 끼보세요. 아, 비벼 비벼 무조건 비비는 게 제일 중요해. 자 배틀 그루저 나왔다. 아유 사장님 축하드려요. 좋겠다 벙커드 가고. 근데 유대현 씨는 잘 안 되나요? 난 뭐가 제일 좋냐면은 꼴찌 이러고 뭐? 막아 무조건 막아야 돼. 200원 당첨. 꽝.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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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 꼴찌야 돈 벌어. 배틀을 못 지나가지. 신생님에게 꼴찌 양도해드렸습니다. 박상현 씨. 신생님. 네. 박상현 씨 형이 되지. 막 지워도 되잖아. 길 막아. 사람불안하다. 어, 쟤는 왜 저로 가? 어어? 아, 지워야 돼! 왜 안 때려, 배틀? 배틀 홀드 눌러! 어? 안 때렸어? 어. 하겠죠, 먹어가지고. 이거. 자, 근데 우리 괜찮은 것 같은데, 나 도박. 아, 빨리 길 막아야지, 왜 안 와? 빨리 와, 길 막아! 빨리. 아, 뭐야, 그거 밑에서? 어! 널널 하잖아. 나 밑에 옷 지으려고. 스카웃! 금방! 금방 넣어! 60! 안다.
장첨 좀 대라. 아니, 길만 보라니까? 장첨. 오케이, 됐다. 벙커. 막아요, 길을 막아요. 됐다. 나와. 가디언 나왔어. 저거 나와. 선생님, 비켜보세요. 나오라고, 거기다 찍게. 아, 거기다 찍는 거고? 어. 아니, 길을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길, 길. 저 조명이 비켜보세요. 빨간색 잘 막았다. 아카는 좀 뚱뚱해서 괜찮은데. 어. 에이, 이게 뭐야? 태안타워. 에이, 꽃게 나왔어. 이런 당 전 뭐니, 이거? 아, 무슨 컵 같은 것만 나와. 난 자꾸 본전이야. 울트라, 이거 본전이야? 잘만 막으면 되겠다. 길 막아, 빨리. 야마토도 쏘고. 200원 당첨. 자, 이번에, 와, 왜 근데? 녹여라. 됐다, 됐다. 와. 진짜 갈 수가 없어, 애들. 근데 히든타워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뚱뚱한 애들은 괜찮은데. 어. 날씬한 애들이 문제야, 지금. 이런 애들, 어, 이 뚱뚱하구나. 나 걸렸어. 아. 이거 업그레이드는 쌀걸? 700원씩 당첨되고만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700원도 있어요, 이거? 예. 네. 상현 씨가 그때 막 거의 700원 넘게 당첨. 아, 나 자꾸 여기 끼어, 타워. 10원이야, 10원. 아, 그러니까 나, 그건 아는데. 돈 모아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레벨 5. 자, 비비고, 또 비비고. 송춘영 아비터 나오고 나서 킬수가 엄청 빠르게 오르는데요? 난 저라터다. 아이고, 꽝 나왔네. 아비터가 최고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 아, 그럼 근데 느리잖아. 막 때려봐야 한두 대밖에 못 때려. 저게 많이 나와야지만 꼭 깰 수 있는 맵이라 그랬어. 어. 미꾸라지 나왔다, 미꾸라지 디파. 무조건 아비터 노려야 돼요. 주세요, 돈 주요. 원샷 원킬이구나. 200원 당첨. 600원 당첨! 600원! 벙커 두 개 나! 도박 끊어! 600원 당첨됐으면 도박 벙커 끊어. 벙커 벙커 두 개 한 번에 가는 거야? 와. 길 막어, 와서! 300원 아니, 왜 길을 안 막냐고! 방금까지 뒤에도 막았잖아. 아, 빨리 와, 와! 건물도 이거 잘 지어야 된다고, 뒤에다가. 야, 600원 뭐 나왔네, 장현아. 저 600원인데, 저게 울트라랑, 아니, 보스트랑 뮤탈 나왔어요. 락다운제, 락다운, 보스트. 저기 이거, 중앙색 옥색 나와보세요. 이거 이왕 꼈잖아, FCB 꼈어요. 이쪽 옥색! 이쪽에서 빼야 된다고. 어, 저거, 하나 간다, 하나 간다. 뒷판 하나 가잖아. 야, 한 더! 야마트 숨네. 비볐어, 비볐어. 하나. 갔어. 저걸링이다. 이거 잘 막아야 돼. 이게 무조건 길 막혀야 되는 거야. 비켜! 파란색 비켜! 나도 지으려고 그래서 거기다. 어, 지켰잖아. 어? 이게 됐어! 막아! 안 돼! 이거 하는 거야, 저거? 아, 양아토 맞아도 안 죽어. 아우! 아, 이번에 되게 도박 잘 된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게 한 번. 내가 막았어, 내가 막았어, 내가 막았어. 와, 기가 막히지. 버퍼 하나 더, 버퍼 하나 더. 다시 한 번. 아, 왜 배터리가 이렇게 나와, 줄기차게. 400원 당초. 아니다, 길마, 마지막에. 저 스카우 옆에다가. 길마. 오케이. 앞으로 나와서 길막을 해야 되는데, 이거 계속 뒤로 밀려서 그래. 오케이, 벙커 하나 더. 200원 또 당첨. 나 왜 이렇게 잘 돼? 왜 이렇게 잘 돼?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 돼? 근데 자꾸 핵타워가 안 나와. 핵타워 나와줘야 돼. 아, 자꾸 배틀만 나와, 나는. 아, 저 같은 애들은 쉽지. 예. 그런 애들은 쉬워. 길막어! 저거지 제일 어려워요. 우리가 여기서 잘 막아야 돼, 마지막에서. 위에서 버텨주세요. 에이, 너무 진탕이 없다, 이제. 그냥 이렇게 우리 많았던 적 없지 않았어요? 그니까. 여기까지 온 적이 있나? 오, 나 오늘 도박 성공률이 50%가 예, 넘어요. 나도. 그럼 그때 끊어야 돼. 땄을 때 끊어야 돼. 아, 경험담이죠, 경험담. 예. 나는 계속 가면... 본전이야? 계속 한번 해볼래, 나는. 오늘 뭐가 되는 것 같아. 100만 되면. 나와. 주황색 좀 나와주세요. 벙커 하나만 지을게요. 거기다 쳐. 길 막어, 빨리! 아, 아 나 꼈어. 그거 프로를 빼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아서 눈이시 지금. 아니, 여기 전진해서 막립이 좋은 거 아닌가? 아니, 못 지나가요. 걸려 잡고 여기서. 야마토 만화차 신분증 쓰세요. 누구 쏘고 있어요, 지금? 뭐? 야마토 지나가? 배틀 야마토 있어요. 야마토! 막아. 보라색 야마토! 아, 늦었어, 보라색. 아니, 왜, 어? 잠깐. 아니지. 자, 그리고 유닛 좀씩 계속 홀드 눌러주세요. 네. 안 쏘니까 자꾸. 맞고, 여기 맞고. 이거 깨겠는데, 이거? 안 돼, 여기 맞고. 안 돼! 맞고, 여기 맞게. 틀막.
아, 오케이. 야, 한 번! 아, 아 뭐야, 하나 남았어? 자꾸 깡 나와.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진짜 이거 안 하면 이거 무조건 못 깬다. 준가! 아니, 왜 길을 안 막어? 다음에 고기가 있어, 다? 아! 자, 야마토 쳐주세요. 지금 앞으로 여기까지는 지금 못했는데. 아, 이길만 하거든. 야, 위쪽 길. 아. 모서리. 아래길, 아래길. 아, 여기다. 아, 여기다. 나왔지? 오. 어, 그거. 우와, 우와. 왜 이렇게 많아, 저거? 500원 당첨, 잠깐만. 빨리 줘, 빨리. 여기 마지막. 아, 여기 망하네. 아, 다 지나갔다. 아, 길망 안 됐어, 근데. 아니, 길막이 지나갔다니까요. 아유, 진짜 아쉽다. 대뜻대뜻 오늘 가장 좋았는데. 그니까, 유닛 사이사이에서 길막할 수 있는 예? 공간이 7시 있었는데. 다 문이 좋아야지만 깰 수 있네. 벙커가 많으면 좀 이렇게 간격을 두고. 그럼 자리, 근데 자리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7시는 우리가 건물 못 짓잖아요. 네. 그 7시 끝에 있잖아요. 거기 걸쳐서. 네. 거기서 막아야 돼요. 7시, 그니까 그 모서리에. 네. 그 자갈밭 있는 그 길에서 거기 하나랑 어디 또 예. 있냐면 7시에서 이렇게 코너 돌 때 있잖아요. 꺾는 예, 거기. 어른 땅. 예. 언 땅 아시죠? 예. 거기를 그냥 쏙 지나가더라고. 거기를 좀 약간 좀 옆길. 예. 그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코너길. 뒤에가 좀 든든해야 될 것 같아. 뒤로 갈까? 그럼 뒤에다 지금 아카데미래? 아니야. 앞에가 아카데미 치고 뒤에가 벙커가 맞지 않아? 그렇지. 앞에는 아카데미? 사실은 여기 보라색, 파란색, 노란색 자리도 지금 그 벙커가 나왔어요. 네, 지금 여기 빨간색 서 있는 자리 있잖아요. 네. 그 지금 그 땅이 그냥 통과하더라고, 유닛이. 여기를 이렇게 막아볼까, 이렇게? 저희 우리 지금 옥쟁이랑 저랑 같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볼 때는 계속 홀드를 안 눌러줘도 공격 안 한 있어. 유닛들도 많았어, 보니까. 그러니까 부대 지정 해놓고. 이게 그렇게 될 리가 없었거든, 미식게트를. 처음에 업 해버려, 그냥. 2단계까지만은 해도 되겠더라고. 업그레이드? 응. 40씩 올라왔네. 처음에 뭐 애매하게 막 한두 마리 지나가잖아요. 아이고. 비콘과 비콘 사이에 자리 잡으면 또. 이게 잘못 끼면 멈춰버리더라고요, 비콘에. 아, 나 공중에서 업그레이드 했네. 아, 드라군을 안 하고. 자, 저실도 쉽지 않은데, 저 형은 맨날 공중에. 왜냐면 악한 아비토만 업하다 보니까. 아. 아비토가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이번에. 근데 형, 100씩 올라가? 어떤 게요? 공격력 방어 50, 100,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 메딕? 아, 메딕이 좀 위험했는데. 넌 아예 여기서부터 길을 막아야 되겠다. 이리와, 이리와. 한 2억, 3억 정도 찍어놓으면 안 밀, 뭐냐. 뭐 찍은 거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러네. 업그레이드가 좋네. 됐어. 업그레이드 한 번 더 해야겠다. 지금 간당간당한데요? 꽝 됐어. 업그레이드 한 번 더 하면 100이 안 되더라고. 아니, 그. 파워를 못 근데 일단 여기서 이런 쉬운 라운드에서 라이프 주는 게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그거는 지금도 공이로 파니까 딱 맞잖아. 타워 들어가도 꼴찌 위로금 받았다. 자 타워 들어가요. 그게 더 좋다니까. 100원 당첨. 그냥 무조건 300대면 더 욕심부리지 말고 지우세요. 100원 당첨. 돈이 쌓여있으면 확률이 떨어지는 거 같아. 200원 당첨. 그럼 바로 지우세요. 자 한 번 더. 난 꽝이야. 아, 형 옆으로 나처럼 꽝 된 애가 있으니까 꽝. 200원을 날렸네. 아, 뭐 다 꽝이야. 원래 이게 정상이었어. 그전에도 아니 진짜 안 됐거든요. 한 명은 터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까는 이 타이밍에 핵타워가 나왔다는 거지. 네. 이거 말도 안 되는 판이었지. 그럼 업으로 업해야 돼. 업으로 때워야 돼. 업으로 때워? 아, 뭐지? 이것만 끝났지. 뭐 다 꽝 나왔으니 이거 뭐 다 뚫리지. 이거 뭐 돈 있나. 아, 아이고. 아, 이건 안 된다. 얘들아 안 된다. 아니 왜 이렇게? 자 이런 당첨 뭐야? 사람 약 올리는 거야? 아 똥꽝이야. 아, 똥꽝이야. 제가 200원 당첨. 아, 뭐라도 지워 빨리. 20원 없어. 20원. 돈이 없어. 뭘 지워?
아니 어떻게 이렇게 폭삭 다 망하냐? 아니 다섯 명 망하면 한 명은 네 명 망하면 한 명은 잔다 될 거 아니야. 페르타 나왔다. 아니 아칸인데 돈이 30원 있어. 아 진짜 비겁. 아 비겁네. 진짜 이게... 에라 모르겠다. 막 지워버려 그냥. 꽝. 꽝. 다 꽝이야 이거 이상해. 다 꽝이야? 단무지? 이게 바로 그. 아니 이상하다 오늘. 아. 아까 그렇게 잘 됐는데. 사기 도박이라는 거 네. 같은데? 조기 지지가 하죠. 이게 도박에 아까 좀 물들여 놓고 아, 다 낚였어. 이렇게. 그렇지 스테이라면서요. 네. 처음에 저 손맛좀 느끼게 해주고 똑같네. 나중에 그냥 아주 그냥 다 빨아가는. 그래서 딱 개판이라는 거예요. 200원 당첨! 200원 당첨! 저는 꼴찌 1호금. 아, 꼴찌 1호금이 똑강이에요. 지금 200원은 대대지장이 없어. 600원, 700원 터져줘서 두 번 걸어 아비터 두 개 뽑아야 돼. 아니, 뭐 이렇게 끝났어, 끝났어. 아니, 끝났네. 어떻게. 아니, 지금 어떻게 이렇게 끝나? 이거 이상해. 뭔가 이상해. 저희, 우리 제작진한테 지금 기회 한 번만 더 요청을 하죠. 네. 3세번 가죠, 3세번. 진짜 이번에 우리가 못 깨면은 그냥 포기합시다, 오늘. 고! 고! 한 판 더! 근데 이게 도박하면은 우리가 손해인 것 같아. 도박을 안 해야 될 것 같아. 형, 지난번에 한번 했던 거 같은데 그냥 못 깬 거 몰라요? 기억 안 나요? 아니야, 아니야. 이 도박을 안 해야 될 것 같아. 저는 건물을 아예 안 짓고 두 번 도박을 하겠습니다. 가스가 생길 때. 가스 1밖에 안 주어져서 한 번밖에 안 돼. 자꾸 이상한 생각 하지 마, 제발. 두 번 도박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01업부터 눌러놨어요, 거의 처음. 저도 이미 눌렀어요. 01업 패스 탱크. 3억까지는 하는 게 좋더라고. 그러니까 초반에는 약간 촘촘하게 지어놔야 되지 않아, 이 건물을? 그래야지 안 빠져나가니까 잘. 좀 시간 좀 걸리고. 근데 초반에는 쉬웠는데 중반쯤 돼서 우리가 도박. 때부터 어려워요. 도박을 완전 다 실패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 와, 진짜 이번에는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나와라, 공역까지 됩니다, 공역까지. 카페나 이런 데 보니까 깨신 분이 있어. 대박이 나셨겠지. 짠 천판 해가지고 한번 대박 나면 깨는 거야. 근데 키포인트가 핵타워라 그랬어 그 아비터. 그러니까 나와야 돼. 나와야 되는데. 아니, 그게 진짜 먹어. 우리의 능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맡겨봐야지 오늘. 오늘 내가 다 죽이는 것 같은데 키스 못 먹네. 아 상처 먹고. 빨간색이 다 먹었는데? 저는 아니 빵칠이네요. 탱크가 양념을 쳐주니까. 그러네. 그래서 빨간색이 처음 첫머리니 다 먹는구나. 네? 오. 빨간색 구길이 아니야? 맞아요. 구길아 도박 좀 해. 도박 가자, 구길아. 아직 깨스 안 좋아. 81년 초구길이. 무조건 벙커. 깨스. 깨스. 예, 가스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메딕. 여기 좀 버티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도박 타임이 옵니다. 이게 따로따로 해야 될 것 같아. 같은 타이밍에 속도박 하는 것 같아. 아, 박살 났어. 꽝. 아니 이게 적당히 오는 거 막을 정도는 해놓고 도박을 하던 거야 될 것 같아. 제가 공격을 눌렀어요. 지금 널르는 것 같은데. 지나가는 타이밍에. 이거 지나가면. 그만해. 아 진짜 탱크는 양념만 해. 나 1킬이야 꼴찌야. 에이 모르겠다. 어설픈 나도. 2등보단 꼴찌가 아, 나 또. 아, 꽝이야. 또 꽝이야. 아 또 꽝이야. 이번 판도 안 좋다. 두 번 도박해도 두 번 다 꽝이야. 보통 이 타임에도 핵타워 하나 나와주면은 진짜. 그건 진짜 너무 좋지. 그럼 좀 마음 편하게, 아까 핵타워가 초반에 넣으니까 마음 편하게 도박을 다 했던 거야, 우리가. 그러네. 그 안쪽 돈을. 이것도 아칸까지 우리 또 하나도 못 주는 거 아니야? 딜럿이다. 우리 업을 하던가 뭐 있어야 돼. 아까랑 다를 거야. 저 막자. 공 2억 탱크 있으니까 좀 길을 막을 앞에서부터. 탱크 2억 했어. 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뚫리는데? 길막 잘 꼽아야지, 일단. 길막 잘했어. 길막 잘했어. 길막 하자, 지금처럼. 탱크. 돌아와, 돌아, 빨리 길막어! 길 다시 막아. 도박 한 번. 그렇지, 오, 좋아. 200원 당첨, 오케이! 빨리 지워요, 빨리 지워. 자, 297, 오케이. 298, 299. 벙커! 헤터! 구경 여기 플러스 되는 게 1200씩 올라가는 거.
핵핀타워 나왔다. 열컵. 이 핵타워를 여기서 7시 만에 핵타워가 이 대원형 양옆으로 두 개만 넣으면 아무도 못 지나가. 이 자리는 가만 냅둬봐. 가운데 자리 냅둬요. 다 핵타워 짓는 자리야, 여기. 핵타워만 짓을 수 있어. 효율이 제일 좋은 자리에 핵타워 있어야 돼요. 와, 그러네. 애들 다 버벅이네, 지나가. 그리고 나 여기 주황색 있는 자리, 여기도 핵타워가 있으면 좋아. 꺾이면서 맞으니까. 우리가 이거 7시 쪽에서 뭐 이렇게 디펜스 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 이쪽, 이 부위에서 이렇게. 자갈받아서 놀자. 네. 어딜 지나가? 이렇게 못 가기만 해. 오케이. 아... 가장 좋은 것 같은데요? 아니야, 이거 앞에서도 막아야 돼. 자갈받아서 막으니까. 지금 아직 우리 시민 하나도 안 잡혔죠? 네. 열심히 하나 아, 길 막어 길. 길 앞에서 막아야 돼. 여기 막 길 막. 아비토 옆에 못 지나가게 길 해야 막. 돼. 얘네 뚱뚱해서 여기 막. 여기 막아야 돼. 막고, 지금 보라색 보이 되잖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비벼야 된다고. 아니, 여기 위쪽에서 전진해서 여기 구멍 나 있잖아. 위에 왼쪽에. 구멍 한번 갑니다. 방청금 별거 아직 괜찮아. 아니, 여기에 탱크 사이에 네, 저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타워 한 하나만 더 놔라, 빨리. 한 명만 더. 아, 벙커 하나만 더. 아, 이건 뭐냐. 막아! 막아! 비벼, 비벼. 막아! 막아! 비벼, 비벼. 오케이. 아, 아슬아슬한데. 누구 하나 터져줘야 되는데, 이제. 아, 그냥 도박! 자, 내가 한번 노린다. 아, 도박 당첨이 안 돼. 오, 200원 당첨. 다시 한 번. 아, 200원 됐으면 돈 모아서 지어. 꽝 나왔네. 꽝 나왔지? 다시 200원. 아니, 계속 나왔다 다시 200원 됐습니다. 결국에는 손에 본대니까는. 그럼 기다렸다가 저는, 예, 다시 지을게요. 대원형 옆자리로 한번 옮겨야 되겠는데. 저번에 핵타워 자신 없으면 지치도 마세요. 형, 이거 히든. 아, 돌아가, 빨리 길 막고, 다시 막고! 또 오잖아, 또 온다! 문스가 형 컨슘 있는데 얘는 버그 유닛을 먹을 것 같아. 막어. 잘 먹었다! 잘 먹었다! 나야. 오케이. 비켜봐, 빨간색, 비켜봐, 빨간색. 또 올라가. 또 있어. 아까 그 자리. 아미터! 핵타워다! 핵타워다! 와, 대박. 제일 막혀서 대박. 대박이다. 여기 대박 터졌다, 진짜. 빨리 도망간다! 야마토. 아미터 좀 써. 아, 야마토 좀. 야마토. 아미터래. 나는 아끼지 마요. 그냥 돌면 쏴. 그렇지. 저거는 잘 막아야 됩니다. 왼쪽으로 좀 잘 막아. 옆에, 빨리 옆에, 여기, 총동원! 길 잡아, 길. 아, 길. 무조건 막아, 됐다. 조금만. 아, 너무 많이 지나간다. 노가라, 아니야. 한 마리. 야, 빨리 길 막고, 다시 막고, 빨리 가서 길 막고! 진짜 벽을 치자. 길 막고! 아우, 빵만 나와. 저기 왼쪽을 막아야 돼, 왼쪽 구멍. 왜 이렇게 안 되나? 왜 이렇게 연상이 이렇게 안 좋아? 아, 저 신났다. 왼쪽 구멍. 아, 돌아와, 빨리 돌아와! 구멍 막아야 돼! 200원 당첨. 다시 한 번은 핵타워 나와주세요. 아, 템플러 버렸지. 사실 말고 아래쪽에 하지. 아, 못 죽였어. 오페야 돼. 200원 당첨인데, 아, 이제. 저 벙커 짓고. 오케이, 400원 됐어. 가자, 형. 형, 물량 타워도 하나 그냥 지워버려, 형은. 나와봐. 커맨드 센터 물량 타워거든? 이거 커맨센터 이거 500원인데? 아, 그래? 그거에서 히든 나오면 대박 나는 거지. 거기는 히든 없어. 어? 히든? 거기는 그냥 물량타워야. 물량타워. 물량 히든 있던데? 그거 아까 뭐 써있는 거 설명 보니까? 이건 형 300원짜리걸? 이거는 좀 뚱뚱하니까 이거 작은 게 돈 모아서 제가 커맨센터 갑니다. 지금 400원이에요. 그래. 괜찮다. 이건 400원. 요거는 이제 뚱뚱하니까 막어. 잡어. 막어. 어. 아, 안 돼. 아칸 빠지면 안 돼. 아니, 왜 오른쪽 위에 아무도 안 남았지? 빠지면 안 되는데. 우리 지금 4개밖에 안 남았어. 아, 드론. 200원 한 번에 날린다. 아, 드론 죽나요, 형? 드론이 어려운데, 아. 맞아, 이게 도박을 많이 하면 안 돼. 이게 결과적으로 돈을 잃게 돼 있으니까, 시스템이. 자, 빨리 또 나가요, 앞으로. 못 깨. 아니, 이건 못 깨, 이렇게. 자, 커맨센터 올라가, 좀 있으면, 조금만. 오케이, 커맨센터 나와봐. 커맨센터 간다. 안 돼. 자, 짠! 이거 하나. 나와봐, 커맨센터 줄게. 빨리 줘, 빨리 줘. 리머.
리버 4 리버. 리버 오페야 돼 리버도. 아 끝난 것 같은데. 리버 데미지 왜 이렇게 약해? 아직 안 돼서 아직. 역시 망했어요. 정말 이런 건 하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진짜 핵타워가 나오면서부터 좀 여유가 생기긴 생겼어. 제가 한 세, 한 두 개만 더 나왔어도. 그러니까 한 네 개에서 다섯 개 정도만 있었어도. 핵타워 형 몇 가지 했어? 저는 7, 8업 했어요. 정말 우리가 문제가 이거는 네. 도박을 하면은 망하는 거야. 네. 응? 딱 한 판만 네. 무도박으로 한번 갑시다. 무도박. 어떻게 좀 업? 기회가 좀 남아 있나요? 아니면 끝났나요? 오로지 업과 한 번 더 도박으로 한 번 더, 한 번 더. 무도박? 네, 무도박으로 무도박을 업하고 진짜 업. 진짜 아니, 도박하지 말고. 예전부터 네. 우리 이번에 도박하지 맙시다. 아니, 아니 진짜 이거다 진짜. 그럴 때마다 형이 도박을 네? 시작하면서 아니요, 근데 이게 판이 깨졌어요. 네. 근데 무도박으로 해도 네. 꼴찌는 도박을 해줘야지. 진짜 참아, 참아봐. 네. 한번 봐. 야, 우리가 참아줘야 돼 이거는. 안 해봤으니까 해보자. 너 털에 부서진 잔재만 보여봐 아주. 뭐 나왔어? 영웅 샷건. 아, 빨간색. 물량 타워, 물량 히든 물량 능력. 어, 이게 또 히든이 있나? 그럼 우리가? 히든이 있다고 했지. 사람 말고 우리도. 아카데미 서플. 신타워. 커맨드 센터가 그럼 최고예요? 네. 무도박. 근데 500원 모으기가 너무 힘드니까. 와. 처음에 그러니까 업을 좀 충실히 해가지고 이제 한 마리도 못 지나가게 해놓자고. 그래 그래. 형 고스트도 업해야 돼? 업해? 뭐 업해야지. 쓸만 하겠지 뭐 그래도. 어차피 소용 유닛 할 때는 좋으니까. 고스트 데미지 150이야. 좋아. 네. 저는 영웅 샷건 타워 나왔어요. 오 히든이네. 저 히든 나왔어요. 제 6시에 줘야 돼. 나도 영웅인데? 참 멍청하네. 1업 하니까 100이 올라가. 팬커블했네. 그러니까 같은 고스트인데 오, 데미지가 더 나오네. 2억까지 했어. 잘하고 뭐야, 있어. 아니 뭐 까불지도 못하는구만 쟤네들. 나 3억까지 했어. 3억까지. 어차피 우리 도박 안 할 거니까 100억 모을 필요가 없어. 아니 이제 가스 1 되는 순간 누군가요? 이제 보험 면설이 또 난다고. 어, 아직까지 쟤는 만만해. 에이 설마. 살려도 만만해. 말인 사업이야. 자 이번에 뭐 말인 돈이 될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연사가 좋잖아 대신. 형, 유니 하나 못 마서 업그레이드만 하는 거야. 그래. 그게 답일지도 몰라. 그래. 싼 유닛으로 업그레이드로 승부를 하는 거지. 야, 이거 밑으로 오질 못해, 내려오질 못해. 그러니까, 이렇게. 싼 유닛으로 업그레이드로 이제 승부를 보는 거야. 코드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아요. 드라곤은 어만해. 불안해. 지금 공력인데. 내가 지금 공주이라고 하면 50원밖에 안 주는데 내가 도박 한번 해보면 안 돼? 아니 50원 갖고 그걸 모아가지고 업을 하던가 뭘 뽑아 안 하기로 했잖아 이게 상징적인 의미로. 아니 시작한 지 4분 만에 공짜로 돈을 주는 게 아니야. 저렇게 줏대가 없으니까 여자들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 얘기한 지 얼마 됐다고 근데 또 도박 제가 하나 줄게. 뭐. 서플라이 하나 줬습니다. 뭐 실수로 털이 쪄서 이런 거 안 돼요. 서플 줬어요. 서플라이? 네. 서플라이에서 이겨. 아니 어차피 지금 괜찮아 유닛 있으니까. 여기 잠깐. 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나 오히려 대박 났어. 서플라이 줘서 볼수 나와가지고 유닛 영웅이네. 내가 보기엔 아카데미로 업그레이드 잘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 이거. 오케이 내 고스트. 다시 올라가 다시 올라가 얘들아. 빨리 업을 하던가 뭐 지어야 될 것 같아. 업했어 업했어. 어? 어 아닌데. 아니야 지금 딱 잡혔어. 오, 우와. 다시, 다시, 우와. 다시 올라와. 아카데미 지어야 되겠다, 아카데미. 키워, 여기, 여기. 파란, 녹색, 녹색. 아, 뭐, 여기 같은 국내 유닛이 나와가지고. 막아줘, 막아줘. 트랩. 아, 서플라이 칠까, 그냥? 지워야 뭐야, 저. 저 한 마리 더! 막았어요! 괜찮아! 서플라이 들어왔어요, 서플라이! 그게 서플라이야? 서플라이도 괜찮아! 서플라이도 막았어, 괜찮다고. 보라색 나와봐, 보라색 나와봐. 빨리 길 막으러 가자! 막아! 야, 업그레이드 좋으니까 효율이 괜찮아. 그래, 업그레이드가 낫네. 야, 업그레이드 장난 아니야. 잠깐, 나 20%면 벙커입니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하면 하나 더 진 거나 마찬가지야. 아캉 같은 경우는 뚱뚱한 애들은 쉬우니까. 이럴 때 돈을 좀 모아, 이럴 때.
이럴 때 벙커 가는 거고 한 번에. 좋아, 저 스카우트 있잖아. 온다. 9, 8. 자, 막았어. 아예 막았어. 벙커 갑니다. 우와, 스카우트 마무리! 오케이! 벙커. 아, 태플러. 이번에 울트라 잘 막아주세요, 울트라. 야, 울트라 뒤에 잘 막기만 하면 돼, 막기만 하면 돼. 그래. 야, 난 업그레이드만 하고 지금 26킬이야. 오로지 업그레이드만 했거든. 막고, 막고. 조금 더 빨리 막자! 지금처럼.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어, 보너스 됐어, 보너스. 제가 더블링 문제야, 더블링. 잘한다, 아주. 야무지게.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이건 모으고. 자, 여기 막아야 돼, 여기 막아야 돼, 여기 막아야 돼. 어, 갑자기 막 다 들어가. 아니야, 막았어, 막. 다 양념이 돼 있어, 같네. 좋아, 이거. 이다 깬다. 뭐야? 10업이야, 10업. 이번에 뭐냐고, 이번에. 이번에 머리 이제 10업했어, 머리 10업. 디파일러? 이것도 느려서 괜찮아. 좋아, 빨리 하면, 길 막어. 누가 하면 벙커 안 되나? 막아라. 아, 기가 막히게 막는다, 얘. 이거는 뭐. 우와, 여기 너무 갔어. 업그레이드 효율로. 막어. 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100원만 더 모으자, 100원만. 막아! 어우, 막혀. 대치. 됐어. 위에 또 왔어, RCB 올라가야 돼. 여기 막았고, 여기. 이렇게. 아, 흰색, 아. 아, 내려왔다고. 됐다, 300원 모았다. 뒤에 한 명 지워야 돼! 아무도 지워! 포기? 아, 늦었어. 얘네까지 보내자. 아, 다시 막으로! 저글링이다! 제일 무서워, 저글링이. 큰일 났는데? 여기 지워야겠다. 예. 자, 5원만! 3원, 100원만! 1원만! 야, 1원만 줘! 예, 도박이. 와, 핵타워 나왔는데. 더 좋은 거 같은데요? 이게 도박이. 아니야!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네. 하나도 못 들어갔었는데. 아니야, 그 지금 우리가 애들 나올 때. 다 돈 모았잖아. 어, 돈 모아도 그래. 다 200원 얼마 있었을 거야. 그거 다 업그레이드 만약에 했고. 그래. 그 싼 거 뽑았잖아? 내가 보기엔 깼을 수 있어. 난 돈 하나도 안 남기고 전부 업그레이드 했어. 아, 근데 그래. 이게 처음에는 그렇지만 이제 20원, 30원, 40원, 50원으로 올라가니까. 그래도 비용 대비 또 이제 유닛을 따로 모으는 그치. 거랑 유닛이 비교를 해봤을 때. 테라님은 테라님만 그게 다 나와주면 되는데. 벙커가 올라가는 그 개체수가 올라가는 그 타이밍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타이밍을 짚어서 우리 계산을 한 다음에 결정을 좀 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그 모든 계산 임성수치가 해준 다음에 도전 한번 해보도록 그래요. 하죠. 자, 여하튼 그래도 오늘 이 첫 번째 맵에서 저희가 또 승리 따냈으니까 절반의 승리네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래서 유주 맵의 세계는 상당히 재밌어요. 그러게요.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스스로 다 찾아가는 이 과정이 너무나 즐거운 인생이 것 같아요. 담겼어요. 예. 예. 정말 여기서 이것만 투자하면 안 되고 또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게 마치 우리네 인생사 같아요. 인생의 축소판. 예. 다 같이 즐길 수 있다라는 게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네. 정말 이 다양한 요즘 앱들을 제가 클리어하는 이 순간순간이 저에게는 또 어떻게 보면 큰 행복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이 행복과 좋아요. 함께하는 유대현 씨는 다리가 아픈 이후에 게임에 대한 재미를 더 느꼈다고. 그럼요. 삶에 있어서 가장 1순위가 게임이라고. 할 게 게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아프니까 나갈 데가 없습니다. 예, 예전에 뭐 농구와 다른 거에 막 한눈을 팔았습니다만. 아... 이제는 그런 한눈 안 팔고 이제 한 길만 파고 계시잖아요. 게임을 재발견하고 여러분 네. 게임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게임 정도. 행복 찾으시려면 여러분 게임하세요. 게임하세요. 네. 다리 나오면 다시 운동할 거잖아요. 못합니다. 이게 좀 재활하는데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네. 이게 한번 또 재발됐던 거라. 게임하세요. 네. 같이 즐거운 게임 세상을 대원이 함께 열어보도록 하죠. 대원이 형이 지금까지 PC방을 한 번도 안 갔는데 오늘 저한테 같이 PC방을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이따가 생방에서 아, 그러한 시간을 때워줄 사람이 필요한 거지. 진짜 순진하다. 그래요.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오늘 준비된 맵은 지금 클리어를 했고 이 도박 타워 디펜스는 우리의 영원한 숙제로 남겨둔다는데 다음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클리어를 하는 모습도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네, 그럼 많은 팬 여러분들도 클리어했다면 해법 한번 적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 오늘 정말 즐거운 날입니다. 오늘 여기서 깔끔하게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확실하게 어른들한테 클리어하는 모습 보여드리죠. 네. 자, 오늘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방송을 해주셔서 지금 두통이 생긴 우리 임성춘 씨가 화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아, 방송 끝났습니다. 자, 승무도 화이팅! 화이팅! 네. 아, 네. 좋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